저 정도라고 하면은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전신의 독소에 의한 영향이 꽤클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독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해를 주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장기, 간을 1차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간도 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간도 아파요. 너무 무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소가 쌓여 있다 그러면은 간에도 점점점 염증이 생기고 간도 다치게 돼서 심해지면 지방간, 또 간경변, 더 나아가서는 간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해독을 된다라는 못 거죠. 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진 않겠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혈액에 독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독소가 뇌로 가서 계속 쌓일 수 있어요. 특히 뇌는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되면 뭐 인지 기능의 장애나 뇌세포의 손상 이런 식으로 뇌 기능 자체에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정말로 독소라는 건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아니고 전신에 걸쳐서 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내 몸에 독소는 생겨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소도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지셨다는 건 이걸 뭔가 해독할 수 있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독소를 관리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유진아 씨. 그녀를 따라 충청남도 부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나 진짜 나 유진아 출세했어. 우리 엄마 여기 혼자 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갖고 카메라 들고 온거 처음이야. 우리 엄마 얼마나 깜짝 놀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딸잘 둬가지고 집구경도 시켜주고 나 진짜 출세했네 출세했어. 아유, 세상에 제 차들이 우리 엄마네 걔. 쟤 벌써 알아 차들이 차들아. 아이고, 좋아요. 아유, 엄마! 엄마! 아이고, 아이고, 어머머, 난리 났다. 얼마나 반가우면. 신났네, 신났어. 아, 안녕하세요, 엄마. 얘가 더 난리네? 야, 너 진짜 왜 그러니, 진짜. 예? 아유, 야, 너는 왜 그래? 저희, 김자, 문자, 순자 여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4년생, 88. 야, 엄청 진짜 건강하시네요. 엄마, 88, 88하세요. 88하게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인사 좀 드려, 엄마. 네, 안녕하세요. 닥터 집하고. 곱도 감사합니다. 환갑기고 갔어 그랬대요? 예. 네. 아우, 세상에, 엄마, 고추. 엄마, 이거 쑥갓이 왜 이렇게.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마당에만 들어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고향집.